알타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이 알타리 물어 피클을 담아 보겠습니다. 마트에 가시면 알타리를 이제 묶여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포장돼 파는 거 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나서 이거 잎이 이제 노래져서 따듬어서 다시 이제 재포장해서 파는 건데요. 가격이 착해요. 그래서 이런 거 사다가 피클 해 먹으면 또 착한 가격으로 좋습니다. 이 무 껍질이 좀 맛있거든요. 좀 씹는 식감이 좀 좋습니다. 이거를 그 가능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겠습니다. 이런 야채 전용 수세미로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. 자, 이게 한번 따듬어서 파는 거라서 손이 좀 덜 갈 수 있습니다. 이미 이쪽 부분을 다 따듬어 놨거든요. 이렇게 보고 이제 흙이 묻어 있으면 흙 묻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떼내주면 됩니다. 그리고 흙이 좀 빨갛게 좀 이렇게 색깔이 좀 많이 묻은 거는 이렇게 또 껍질 부분이 좀 상했다 싶은 것도 긁어내주고 이렇게 해서 껍질을 완전히 다 제거하지 말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따듬어 놓겠습니다. 심한 부분만 이렇게 긁어내겠습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게 야채 전용 수세미거든요.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. 깨끗하게 흙을 닦아내고요. 좀 이렇게 빨간 부분만, 흙이 이렇게 묻어 있는 부분, 껍질이 좀 상처가 나 있는 부분, 이렇게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. 닦았는 알타리가요, 1kg입니다. 이거를 어느 통에 넣을 건지 제가 몇 번 이 통 저 통 다 넣어봤거든요. 그나마 이 그릇이 제일 많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. 피클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물 500ml가 필요한데요. 저는 여기 600ml입니다. 100ml를 여유 더 잡았습니다. 불을 켜고요. 피클링 다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향신료가 있거든요. 여기는 후추, 정향, 월계수잎, 또 다른 것, 뭔지 모르시면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.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향신료인데요. 이게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향을 싫어하시면, 진한 거 싫어하시면 한 스푼 넣어도 되고요. 저는 조금 진하게 먹기 위해서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. 이걸 먼저 끓여주겠습니다. 제가 물을 500ml 필요한데 600ml 넣은 거는 물을 100ml 정도는 줄어든다 생각하고 넣은 겁니다. 먼저 끓여서 이 향신을 조금 걸러주겠습니다. 피클링 스파이스 향을 좀 우러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이 끓으면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조금 더 끓여주겠습니다.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. 약한 불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였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설탕을 넣어주는데요. 종이컵으로 한 개 하고 반 개 넣습니다. 설탕은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. 황설탕 써도 되고요. 흰설탕 써도 됩니다. 식초입니다. 종이컵으로 자, 하나 반을 넣습니다. 여기다 소금을 넣는데요. 자, 소금은 이런 식으로 한 스푼,
반을 넣으면 되는데요. 이게 저는 무가 조금 두꺼운 관계로 두 스푼을 넣습니다. 오이 피클보다는 소금을 반 스푼 더 넣었습니다. 설탕이랑 소금이랑 전부 다 녹았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요. 근데 뜨거운 상태로 그냥 바로 붓겠습니다. 오이 피클보다는 알타리가 좀 굵기 때문에요.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. 오이 피클은 이렇게 붓고 몇 시간 후면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. 알타리 무 피클입니다. 하루 딱 지났거든요. 무가 두껍기 때문에 금방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속까지 좀 다 북채려져야 되거든요. 작은 거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, 밑에 있는 거 싶긴 합니다. 이게 처음에는 무가 좀 물에 다 안 잠겼었는데요.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잠기거든요. 맛은 들었습니다. 새콤달콤하네요. 좀 작은 무는 맛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무가 좀 클 때는 한 하루 반 이틀 정도 넣어놓고요. 하루 지나고는 바로 냉장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좀 더 삭혀야 되니까 지금 자르진 않겠습니다. 통째로 이대로 좀 더 맛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무슨 그 동치미 같네요. 좀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제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도 이 국물이 거의 다 남거든요. 그래서 설탕은 다 내 입에 안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여기다가 또 다시 이 국물에다가 무나 오이를 넣고 싶으면은 무에 물이 빠져서 조금 싱거워졌거든요. 그래서 소금만 한 반 스푼 정도만 더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이제 바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 국물은 재활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알타리 무 피클 상의무였습니다. 아직 속은 간이 안 배있는데요. 이 겉부분은 되게 맛있습니다.